강동국. 혼합복식 승리 이전 그 세트의 그 기운이 뭐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좀 홀가분할 네.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 뭐 K더블하고 K더블은 그래도 좀 더 집중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스카치 더블은 내 집중이 팀이 같이 돼주지 않으면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세트보다도 이제 경기 진행 그 시간도 좀 길죠. 그렇죠. 빨리 네. 끝나는 경우는 뭐 조금 쉽지 않죠. 자, 강동국 선수가 뱅크샷 성공하면서 3대 0. 자기 집중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그 경기 흐름 이런 것들을 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스카치 더블에서는 그게 안 될 때는 정말 예,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나오죠. 진행 방향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득점. 연속 4득점. 이렇게 잘 치는 선수죠. 네. 네. 두껍게 밀어서 기스 빼내고 각도 만드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아, 너무 얇아요. 자, 얇게. 그러나 너무 얇은 두께 공격이 됐습니다. 네, 박인수 선수도 첫 공 잘 받는데요. 어우, 지금은 박인수 선수가 받은 공 이건 한 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은 공이에요. 자, 5세트의 모습을 보이는 크라운의 테라운의 박인수 선수입니다. 득점. 아, 신공은 좀 붙어 있고 옆돌리는데 내공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감각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옆돌리기. 자, 박인수 선수의 공격도 옆돌리기까지 성공했습니다. 지금 옆돌리기까지 성공했는데 다음 세 번째 공격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시간 잘 봐가면서 네. 타임아웃을 부르죠. 박인수. 어, 회전 조절 잘했습니다. 올라가죠? 어, 네. 네. 자, 박인수 선수의 공격. 박인수 선수 지금 공을 타임아웃 불러서 생각할 거 생각 다 하고 네. 어려운 조합을 맞춰냈어요. 기가 막힙니다. 수가 있죠. 자, 옆돌리기도 무난히 득점. 6대 3.
진행 방향 좋습니다. 연속 득점. 7대 3 넉점 앞서가는 강동궁. 아, 여기서 아래 맞고 공격이죠? 네. 성공됐습니다. 비켜치기를 응용해서 역회전을 이용했죠. 오늘 박인수 선수도 컨디션은 좋아요. 네, 네. 선수 뭐 한 샷 한 샷이 내용들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정확하게 뱅크샷 성공하는 강동궁 9대 4. 3 뱅크샷 성공시켰습니다. 네, 옆돌리기로 또 연결이 됐습니다. 플러스 2 시스템을 아주 정확하게 적용 잘 시켰고요. 옆돌기보단 좀 확실하게 되돌리기로 네. 빠질 데가 없는 방법을 쓰겠다. 빠지지 지금. 않게끔 네. 네. 되돌리기 공격. 그렇죠. 여기서 되돌리기냐 옆돌리기냐는 상황에 따라 선수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점수차가 있다 하더라도 강동궁 선수에게는 확실한 한 점 한 점이 필요한 거죠. 네. 10대 4입니다. 정확하게 길을 봤어요. 네. 자, 연속 4득점 추가하면서 11대 4입니다. 스카치 더블에서 안 나왔던 그 에버리지가 여기서 좀 네, 만회가 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인수 선수도 여기서 좀 추격을 해야 되는데요. 네. 뱅크샷 성공. 3 쿠션으로 노리는 게 좋습니다. 네, 박인 선수의 공격 성공. 네, 다음 옆돌리기를 그대로 연결됐죠. 이번엔 두께와 오른쪽 당점에 합을 맞춘 그런 공격이었는데 지금 두 번째 지금 나오는 옆돌리기는 이제는 회전 없이 두께만 잘 맞추면 되는 공이거든요. 네. 제일 3쿠션에선 기본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해법입니다. 박인수 성공. 올라오면서 네. 성공입니다. 많이 추격이 됐어요. 잘 쳤습니다. 지금 공. 박인수 선수의 공격이 지금도 성공되면서 네. 자, 12대 10까지 두 점차 바짝 추격이 됐습니다.
완전하게 지금 공을 읽어냈죠. 라인 위에 그대로 올려놨어요. 했습니다. 자, 박인 선수의 공격, 옆돌리기. 야, 역시 박인 선수 아, 정확하네요. 끈기가 있어요. 네. 이제 옆돌리기 하나 만들어냈고, 네. 이제 압박의 그 강도는 더 세지겠죠? 쉽게 무너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 그렇죠. 그런 선수 상대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박인수 선수가 강한 선수예요. 네. 됐습니다. 자, 13대 12. 한점 차. 되죠? 네. 자, 동점을 만든 박인수. 지금 박인 선수가 빨간 공 위치를 워낙에 컨트롤 잘했습니다. 자, 저력이 있어요, 박인수. 네. 빨간 공이 아주 뭐 가장 좋은 데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자, 강동공 선수의 표정은 조금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지금은 네 번째 세트를 따내긴 했어도 좀 시원치 않았잖아요, 내용이. 네. 자, 옆돌리기. 조금 얇게 맞은 느낌은 있어요, 지금. 아, 아, 역시. 네. 그 강동 선수가 받았던 압박을 그대로 지금 박인수 선수도 한번 받은 거죠. 네. 여기서 독하게 몰아붙이네요. 역시 사람들이 하는 그 경기다 보니까 이런 장면들이 나오네요. 이 경기력에 선수들의 심리 상태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특히 단군한 종목은 더 그렇습니다. 강동공. 두께가 아주 얇게 맞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 네. 네. 어렵게 마무리합니다. 뱅크샷으로 끝냈습니다. 15대 13으로 5세트를 가져가는 강동공 선수입니다. 아, 박인수 선수가 지금 6이닝에 지금 뭐 완전히 역전 분위기 만들고 옆돌리기 포지션까지 성공시켜 그렇죠. 놓고서. 아, 거기서 어떻게 그걸 놓쳤습니까?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